번째는 글로벌 리더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만약 그때 태국에서 그 글로벌 펑션을 못 봤다면 저도 이 스케일을 굉장히 작게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무슨 뭐 좀 하는 그런 일로. 근데 그치. 제가 큰 뷰를 보셨던 건 스몰에 따라서 러시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홍콩 가고 미국 가면서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제가 그 나라에서 아, 그 FCA 글로벌리를 어떻게 트리트하고 이분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외국 여행을 뭐 못하긴 하지만 사실 플랫폼은 다 글로벌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스몰 보시기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도 글로벌 플랫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훨씬 큰 판 아닙니까 이거? 그럼 이게 엄청난 판이지. 이런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은 그래도 MA에서는 특히 뭐냐면 인디비주얼 석세스가 아니라 함께 하니까 이게 팀 석세스다 보니까 내가 팀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면서 내 스스로 드림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멋있지. 김민기 권수미도 처음엔 혼자서 시작했지만 점점 큰 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란 원어 together, encourage each other, achieve much, much, much more. 함께하면 내 능력을 정말 배가의 법칙으로 늘려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정말 굉장히 현명한 비즈니스고 앞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정신은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MA의 자유기업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말 불멸의 영구 불멸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마케팅이다. 정말 이타적인 남을 도우면서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 또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갈 기회에 이런 좋은 분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김병기도 권수님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좋은 거를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가 같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그걸 항상 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이 다녔잖아요. 보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폰서님 사업이 제일 크잖아요. 아니 솔직히 아니, 말해서 제일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직 배가 고파요. 아니,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하는 거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 한국 아메리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매출이 이렇게 크고 리드하고 있는 회사 나라는 걸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니까 뭐 미국이 잘하겠지 이렇게 하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잖아. 가장 그렇다면 한국 아메, 그러니까 강점이 뭔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은 성장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리치 디보스 저희 두 분의 창업 정신을 가장 따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팀워크 또 함께 안 되는 거 이것이 가장 또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다음에 지금 환경 뭐 SNS도 그렇고 뭐 와이파이 이런 모든 환경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가장 세계적인 민족인데 우리 세계적인 민족이 정말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잘 배워서 잘 해나간다 그러면 지금 한국 아메에도 지금 1조 2천억 하지만 2조 3조 10조도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창업자님의 말씀대로 컴패셔너트 캐피탈리스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의 성공의 원이라고 생각. 항상 리치처럼 승부하라. 리치와 제2의 창업 정신대로 생각해라. 백투 베이식. 두 분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 초심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이 저나 김민기 리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모든 보상과 이런 혜택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리치 회장님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초초러지 그렇지만 이것이 갈수록 점점 탄력을 부는데 나만 재정적으로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여유를 주니까 이건 정말 윈윈 마케팅이에요. 나도 잘 되고 파트너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윈윈윈 우리를 돕는 모든 MA의 전 세계 스태프들 임직원들까지 혜택이 가잖아. 사실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롱런 할 수 있는 라이프롱 할 수 있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평생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저한테 부러워하는 게 넌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20대 20살 만 20세 해병대 갔지만 20대보다 지금 55년 지난 지금이 더 체력이 강건하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처음 나와서 45세 때부터 지금 30년 전 지금이 더 체력이 강건하고 지금 어. 일반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아, 저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계속 멀어지는 느낌. 아니야. 근데 NA 이분은 완전 다른 분인데. 아니야. N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중요한 게 백두배의식이 뭐냐면 리처 네. 항상 God create you.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어. 위대하게 그때. 그리고 위대하게 창조되는데 단지 위대한 기회를 만났고 위대한 멘토를 만난 거죠. 예.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아, 맞아요. 타이밍이. 예. 제가 미국을 안 갔어. 미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MA를 그렇게 못 받지. 근데 미국에 가서 20년 고생한 것이 예. 자영업을 통해서 먹고 살만 하지만 예. 어,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 빵을 해결했으면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다 생각하던 차에 사업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영화시대 26살 때 그것도 아메리칸 도전이셨고 또 거기서 자영업으로 성공하셨지만 또 이 불멸의 자유기업 시스템 이 MA로 또 다른 도전을 하신 거죠. 인생이 도전의 역사시네요. 도전이죠. 철인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인사적인 건 저희가 결혼할 때 이 취의금 다 기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 제가 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이 그랬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 좀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나눔이라는 코드 저도 사실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인도 몰랐고 글로벌도 몰랐고 나눔 몰랐는데 콘스메도 이제 에디오피아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케냐에 갔다 오고 그 세계가 와 이게 우리가 진짜 사회에 도울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스폰서한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 의미는 또 어떤 건가요? 그냥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먼저 주고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김미기 온수미리도 그랬는데 우선 주고 시작해라. 저희도 정말 없었는데. 바꾸죠. 없어도 좋지 아니 근데 않아. 그때는 아까웠겠지만 일단 억울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어. 그래서 저도 똑같아. MLP 통해서 내가 주는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리치 디버스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우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MLP 열심히 했고 그 돕는 이유가 MA 하는 이유가 내가 돈 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과 또 물질적으로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의 캐피탈리즘. 이것이 헬핑 피플. 이게 바로 아메의 진면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MA를 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건전한 비즈니스와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받는 건전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뵈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했지만 진짜 다시 한번 또 체력 단련과 그다음에 도전 정신과 또 나눔 얘기를 듣고 하니까 또 제가 엄청 크게 동기부여 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네. 김민기도 나이에 MA 시작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 햄버거도 짓고 있었지만 가장 우리 철인에서도 anything is possible. 불가능 없다. 근데 거기에 딱 나 혼자 되는 게 anything is possible with teamwork. 팀워크이고 또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파트너들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성공이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리더들의 협력과 이것이 같이 온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또 기대하는 거는 예. 오늘 김민기 기도도 많은 후배들이 더 이 사업을 더 멋지게 펼쳐나갔을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특히 이제 아메 65년, 70년까지 우리 맹렬하게 팀워크를 합하면 또 이제 뭐 이 세상에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누가 보면 아메 맨 처음에 시시하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메 참 멋진 회사야. 나도 나중에 애들 이거 시키고 싶어. 나도 이 나이에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도 도전하고 싶어. 이런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MA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다. 아, 좋은데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이 사업을 좀 알아보신 분도 있고 그냥 소비자분도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잘 되면 좋지 말대로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이 지금 이 시작점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막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아메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아메가 진짜 하는 사람이 좀 다른 일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분들에게 또 스모님 좀 제가 보니까 오늘 방송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다른 내용도 많이 좀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은데 오늘은 또 오늘
스폰서님이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마무리로 또 이 사업을 좀 알아보신 분들 그분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떤 메시지 중요한 거는 예. MA 비즈니스는 언제 해도 좋은데 예. 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해. 하루에도 빨리 열심히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리치와 제이를 만났고 아메이를 만났는데 아무리 좋은 MA라도 MA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good product, good sales marketing plan, good people이기 예.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스폰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한국 아메에서 검증된 또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건전한 리더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과연 리치와 제이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가. 내가 저분을 멘토로 삼을 내가 저분이면 내가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분을 만나면은 여러분도 성공하는 길이세요. 간단히 저는 우리 스폰서님을 못 만나고 리치 제이를 못 만났으면 안 만났어요. 그 확신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스폰서님 만났으면 진짜 저도 알 수가 없었죠. 아메이 세계를 알 수가 없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아메이를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MA가 엄청난 회사지만 누구를 만나냐. 피플이 중요한 거거든.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이런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MA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마음으로 아 내가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열심히 직장도 다녔고 자영업도 해봤어. 그렇지만 내가 한계가 있더라. 왜? 내 시간과 나의 노력을 지렛대 원리로 팀워크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저는 40대 중반에 만나서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어디 가든지 외롭지 않다. 그다음에 내가 평생 안정된 재정적인 수입원이 있다. 권리 수입이 있다. 그다음에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다. 평생 배울 수 있다.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들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MA가 성공할 수 있던 건 좋은 제품들. 우리가 헬스 앤 뷰티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여기 있다. 해피 라이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MA를 하면 에브리데이 MA,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쉽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인터뷰하면서 뭐 조금 아 우리가 평소에 뭐 그 궁금했던 부분들 평소 GOM에서 못 들었던 내용을 여쭤 싶었는데 결국은 그 성공 메시지 그 성공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을 잘 올바른 게 이끌어 주실 수 있었고 이런 성공 철학을 접목시킬 만한 최고의 파트너 회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나눴지만 제가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제 끝나기 전에 스폰서님 이거 한번 해주셨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색하시겠지만 아, 잠깐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하는 하나, 둘, 셋, 오른손 이거 하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한 번에 네. 끝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 바로. 5.